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예. 네. 아버님 딸 너무 궁금한데 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 딸은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혹독하게 키웠는데 지 학비도 다 지가 벌어가지고 돈으로 다 내고 이렇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착하네요. 이건 이제 옛날부터 제가 저도 알바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제가 벌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알바 하셨어요? 알바를 막 고깃집 뭐 카페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하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허,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아,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자, 그래도 저 전단지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야, 알바하셨던 데구나. 네, 이 전단지에는 예, 예.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중요한 단어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뿌려야 돼. 그리고 친근감을 위해서 살짝 좀 말을 좀 놔야 돼. 어떤 아이고, 이 형님 저기 저희 맥주집 오픈했어. 맥주 맛이나 좀 보고 가셔. 자, 아이고 우리 학생 그 고깃집 오픈했어. 고기 맛이나 보고 가셔. 아이고 우리 학생 우리 집이 오픈했어. 라면 먹고 갈래?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미야미! 야미 청식장인데 무슨 아버지 집으로 오픈해요. 올라오세요.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놀랐잖아요 아버지. 아유,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따님 얘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예. 우리 딸이 그 항상 저를 응원하는 아주 기특한 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방송에 좀 나온다고 그렇죠. 경기도 도청 홍보 대사가 됐어요. 제가. 아, 아버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 뭐 여러분들 덕인데 그 같이 홍보 사진을 예, 예. 아무래도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저희... 모여가지고 아 방송하는 장면을 네. 예, 예. 아 저희가 경기도 영상 찍는데 예. 네네. 저희가 또 가게 되나 봐요. 예. 선생님. 그럼 사진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네. 예. 자. 아, 이거 구도가 너무 작게 나오는데 아, 잠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잘 안 나오나요? 조금만 더. 붙어요. 여기까지 좀 나오셨으면 여기까지? 좋겠어. 붙어요. 다 자, 붙어져. 여기 나온다. 예. 아니야, 아직 안 들어와. 자.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널 좋아해. 아버지! 아버지! 왜 소리 질러요? 왜? 안고 있는데 남자 친구가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 앉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아버님이 네. 아버님 여기 여기 앉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버님 예 네. 많이 놀라셨죠 예 아버님 예 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딸은 언제나 저를 좀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거를 다 좋아해주는 그런 착한 딸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도 사실 이거 방송한다고 예. 지 친구들이랑 뭐 아빠 응원해주겠다고 왔는데 친구들이랑 딸분 같이 오셨어요? 네,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해요. 아 그럼 제가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자리에 모시면 안 될까요? 아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들어와라. 야 친구분들하고 같이 엄마! 예! 야, 이 중에서 이제 아버님 따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예. 채연이. 아, 가운데 계신. 네. 아, 다이아의 채연 씨가 아버님 딸이었군요. 네, 아, 이 녀석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오는 녀석들이었어. 아, 너 아직 그때 막 코를 여기까지 흘리고 그랬는데 얘는 아주 많이 살았는데. 친한가 봐요. 얘기야. 예. 아직 또 까졌네. 그때도 막 노랑색으로 염색하더니 요즘도 아주 맥주에 머리 감고 그러나 보다. 아, 이게 누구야, 이거?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거 창모자 그거 내 건데 이거 새벽 와가지고 아직도 아이고, 이 녀석들이 아주 굉장한 녀석이구나. 아니, 그럼 좀 아버님을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우리 딸분? 네, 저희 팀명 다이아 세 글자로 네. 저희가 삼행시를 지어서 아빠 응원해보겠습니다. 다이아로 삼행시? 좋네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다이아에 다 붙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들 아시죠? 저희 아빠가 굉장히 멋진 분이신 거. 아이고 이 녀석들이 아이 됐어요. 든든하네요. 자, 하나 둘 셋 이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아빠 마음에 드신 분 계세요? 저 가운데 분 계시네요. 아이고 예. 참나. 아 맞다 여기 계셨다. 아 그렇지.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저씨. 아니 지금 아빠가 아까 두 번이나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할 뻔했잖아. 또 이거 할 뻔했잖아. 이 녀석들 지금 내가 언제까지 니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 아이고. 내가 니들 10년 전부터 부모 역할도 해주고 매니저 역할도 해주고 스타일리스트 역할도 해주고
너희들 이러다가 내가 나머지 멤버 역할까지 다 해주겠어, 이 녀석들. 아유, 아유. 여러분 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네. 자, 아버님 귀한 딸이 있으신데 어떤 딸인지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애가 참 멘탈이 강해요. 이거는 이제 옛 선현들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들려줬기 때문인데 그걸로 또 애가 많이 버티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그 좀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네네. 혹시 난 좀 배움에 지치거나 학생인데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요? 진정한 앎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씀인가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 항상 네, 마음에 새기시고. 예. 요즘 또 혹시 일하면서 좀 지치신 분들 계세요? 지치신 분? 이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니시네.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요? 이보게 너무 달리지 말고 저기서 좀 쉬었다 가세나. 이거는 또 누구 얘기죠? 야놀자. 예? 야놀자. 야놀자. 내가 평소에 뭐 싫어하는 뭐 상무야 대리야 누구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누구누구야 이렇게 외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가 좀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민망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누구누구야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다 같이 뭐 준비됐죠?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기우가! 네. 어때요? 저, 아버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예? 스트레스가 이제 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회사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다 계시는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쿠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집에 있는 쿠션이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런 걸로 어떻게 네. 하죠? 이걸로 이제 그대로 되면 이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아요. 진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널 좋아하시게 제발 나랑 결혼해 줘. 아버지 진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예. 아, 죄송해요. 쿠션 가지고 예. 자리로 잠깐 들어주시죠.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 집안의 안 좋은 일들을 사돈댁에 가가지고 막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이 말이란 것. 예. 말은 참 아낄수록 좋은 겁니다. 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평소에도 말을 좀 아끼려고. 아 그래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 몸으로 하는 것들을 좀 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15년 정도 해온 그 호신술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아버님께서 호신술 몇 가지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간단하죠. 오늘도 그 저희 관장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아 오셨어요? 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호신술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나 팔에 힘이 없으니까 팔목을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바깥으로 돌리면 안 돼요. 양손으로 안으로 돌리면서 이곳을 잡고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미안해요. 너무 아팠죠. 살짝만 힘을 줘도 굉장히 아파요. 작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군요. 다음은 우리 이제 남성분들. 남성분들도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히죠, 주로. 그렇죠. 이렇게 멱살을 잡혔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접히는 부분. 접히는 부분을 세차게 내려치면 그대로 박치기. 이대로 하면 아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진짜 유용하네요. 그리고 이제 근접전인데 근접에서 이렇게 서로 몸을 잡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옷 같은 게 잡혔을 때 그때는 왼쪽 오른쪽 피하다가 그대로 뒤로 그대로 이렇게